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Queen, 스나카린인가? 스나카린? Queen City Kid. Queen City Kid 그 여기 MRT에도 Queen City Kid 역 근처거든요. 오늘 게임쇼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적혀있네요. Queen City Kid National Convention Center. 오늘 게임쇼 해서 왔는데 한국의 G스타 게임쇼 같은데요. 응? 지금 사람도 엄청 많이 왔네요. 지금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안에도 풀이 있고 저희 사촌들도 지금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여기 게임쇼 구경한다고 해서 여기서 보기로 했거든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차를 끌기로 했네요. 여기 아송역 터미널 21 있는데 또 근처에요. 어? 풀 될 것 같아. 난리다 난리. 주차까지 여정이 쉽진 않네요. 와, 또 사람 많다. 군데군데 엄청 많이 보이네. 여기는 컨벤션 센터고 맞은편에는 이게 파크야. 공원이에요, 공원. 차 하는데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 차 진짜 많아요.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 근거는 했습니다. 차가 크면 주차하기 힘들어요. 차 좋아요. 지금 지하 2층이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사람 엄청 많아요. 코스프레 한 사람들. 장난이네. 유콜링 이렇게 여기 뭐 더워 레더 레지스터 go inside everyone go inside 트라벤 왔다 사람 많다 위에 코스튬 한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고 업 게임 네. 2층에 오케이. 올라가야 돼요. 와. 올라갑니다. 오 엄청 많아요. 코스튬 코스튬 장난 아니다. 여기저기 사람도 엄청 많고 어? 원피스 나오는 건가?
엄청 많아요. 남자인가? 개인가? 어? 다스베이더. 여기 올 때는 코스튬 하고 와야 되나? 코스튬 왜 이래 많아? 토일렛 화장실 찾아야 되는데 깜빡했네. 화장실 가는 거 확실히 사진 찍긴 편해요. 여기 사진 영상 찍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무슨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인도 코스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천지네. 화장실 발견. 코스튬 너무 많아가지고 신기하지도 않다. 와, 오, 밖에 너무 많아요. 자, 갑시다. 이 코스튬 야한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야한 걸 안 찍어도 걸려요. 게임쇼입니다. 지금 입장도 안 했어요, 그렇게. 어? 되게 귀여운 캐릭터. 해프투페이? 어? 돈 내야 된대. 부산에 현대에서 하는 티스타도 지금 입장료가 있는데 거기 입장료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 여기가 모터쇼도 있었으니까. 아마 근데 여기는 잘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러 가면 눈노의 밭? 하루에? 아, 눈노의 할지 한 사람당 150밧 입장료가 있대요. 어, 근데 밖에 코스튬한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별로 안 궁금하네. 게임쇼는 한 캐릭터인지 모르겠어. 게임 캐릭터를 잘 몰라서. 로봇도.
기숙사가 여기 있네. 포스트만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가나? 오, 캐릭터도 너무 많다. 잉! 포스트, 다운스테어. 오케이. Look at prepare. We're just thinking about game. 저는 솔직히 포스트는 이게 저 기억에 남지 게임이야 뭐. 한국의 치스타 게임 가도 있고. 그래서 게임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포스트만 보이니까 이게 더 관심 많이 가죠. 인터뷰 같은 거 충분히 하네. 여기는 뭐 사진 찍는 데인가? 그런 거 충분해요. 여기도 사람 많아. 안 되지? 사진 찍는다고 난리다. 플래시 펑펑 터져요 지금.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 공원이에요, 공원. 2층에도 바로 밖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공원인데, 어, 아무것도 아니야. 도로만 보이네. 저기가 공원인데. 지금 1층에 그 사촌 외대생 애들 지금 덕목에 뭐 세미나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온 것 같아요. 지금 1층에는 푸페어거든요. 게임 페어 이렇게 지금 위에 난린데 푸페어가 다 책 보고 있어요 지금. 완전 아이러니하죠. 1층에는 그 책 관련 그 박람회 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사람들 만나야 돼. 2층에 올라오지도 않네. 전 책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게임도 뭐 싫어하진 않는데 너무 막 좋아서 게임 아니면 못 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촌들 만나러. 밑에는 폭페어 합니다. 폭페어 하는 데입니다. 책 관련된 전시인데 여기도 사람이 많네요. 한번 폭페어 쪽에 한번 가볼게요. 책은 이 나이 먹도록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만화책은 많이 봤죠. 폭페어 한번 가볼게요. 여기 코스튬 사람들도 있는데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코스튬 하는 사람들도 구경, 코스튬 구경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들어가 볼게요. 코페어는 참고로 무료입니다. 게임쇼는 한 사람당 150바트 내대요. 한국도 책도 있고, 이들 책도 있고, 책들이에요. 책들이 있나? 책들만 있나? 이제 코페어에서 책이 산 뭐 할 게 없죠. 이벤트 할 것도 없고. 뭐 작가 나와서 사인, 뭐 질의응답 뭐 이 정도 하겠죠. 다양한 책들이 나와서 저렴하게 책을 살 수 있다는 거, 다양한 책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장점 아닐까 싶네요. 책밖에 없다. 책밖에 없어요. 책. 책들 많아요. 꽃도 그렇고. 스테이지도 특이하게 만들어 놨어. 6에서 사촌들 만나기로 했어요. 아, 여기도 사람 많네. 하이. 오케이, 만났다. 이제 주위 돌아보고 밥 먹으러 가야죠. 마스크 쓰고 있어야 못 알아보겠네. 여기가 그 장면이 있는데, 그럼 이게 출입구 쪽인데, 이걸 그 구글맵에서 봤어요. 그 사진. 아, 그래, 여기는 공간이 좀 있어서 좋네. 지금 사람들 우체국에 그 책 산 거 붙인다고 그쪽으로 왔거든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책도 보고. 이게 포스트박스 있는 데로 왔어요. 다 여기서 책 붙이는 것 같아요. 라인맨도 있네. 딜리버리도 되는가 봐. 배달도 되고. 책값 엄청 많네. 오, 거대한 울트라맨 아까 들어올 때 팔기는 봤는데 크긴 크네요. 네, 저희들 차 타고 주차차 지금 다섯 명이서 끼겨 타고 스테이크 먹으러 갑니다. 입MR 스테이크 먹으러 갑니다. 차부리 근처에, 아속 근처에. 먹을게.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 끝이 안 보이.
내기 때문에.